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조금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폐배터리도 지금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죠. 리튬도 오늘 보면 어반리튬이라든지 뭐 포스코 엠텍, 하이드로리튬, 양봉을 조금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거 2차 전지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다른 섹터들이 전반적인 양봉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죠. 예,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이드로리튬은 우리가 이거 한 번을 매매한 게 아니죠.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해갖고, 여기서 매도했고, 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고, 여기서 매수해서 또 여기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템포를 하나씩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는 여기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눌리는 구간을 잡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라인에서 잡아갈까?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요, 지금 당장에서 조금 유력한 구간은 어디예요? 이전에 형성됐던 요 매물대들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말뜻은 결국 이 언저리에서는 내가 어설픈 자리고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라인 구간에서 5일선, 11선, 21선 이런 것들을 지지반등, 지지반등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좀 화끈하게 눌리는 구간 라인에서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리바운딩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정도의 하락폭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밀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언저리 근처에서 내가 좀 순차적으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밀리던지 아니면 리튬이 밀리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이 언저리에서 손실 없게끔 리스크 없게끔 매수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눌리는 구간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하다 보면은 비중만 늘어나고요. 평단은 조정이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눌리는 구간에서부터 잡아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단기적으로 세 번이나 매매를 했던 요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여기서 또 매수를 한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다른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얘가 기다리는 자리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리튬 요 최근에 보여줬던 요 액션에서 네 번째 타점은 어디로 잡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팅을 해놓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죠. 말 그대로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가 하락이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요 흐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요거를 좀 조절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당장에 봤을 때에는 요 영역 구간까지 이렇게 드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과감한 접근도 한번더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은요,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리는데요. 저희 허브경제TV 요 댓글입니다. 클릭을 하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무료 체험 신청을 클릭을 해갖고 저희랑 같이 매매를 일주일 동안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클릭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올 거고 이거 클릭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귀찮다고 뒤로 넘기지 마세요. 이거 뒤로 넘기셨던 분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기셨던 분들은 월요일 날뭘 놓쳤죠? 세아 메카닉스랑 꿈비를 놓쳤고 화요일 날은 뭘 놓쳤죠? DB 하이텍을 놓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세 종목을 매매를 끝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매매를 못 하셨던 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쉬움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이 무료 체험 신청 클릭을 하셔서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